그것이 내게 붙인 20년 귀향살이 도수이자 이변에서 삼변으로 넘어가는 마디인 것이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저 애들 교육이나 시키면서 갑을로서 머리를 들 것이요 무기로서 굽이친다는 상기님 말씀을 좌우명으로서 붙여놓고 세월을 낚으면서 때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드디어 갑인을면을 맞이해서 상기님 사업의 포문을 다시 열었다. 자, 이렇게 안운산 태상 종수사님께서는요 20년의 준비기간을 끝내시고 안경전 종두사님과 더불어 1974년, 75년 갑인을면년에 태전, 즉 지금의 대전에서 증산도 제3변 추수도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하여 후천의 수도인 태전을 중심으로 증산도 대학교 출범, 상생방숙 개국, 상생문화연구소 개소, 증산도 세계화 등의 천하산 마무리 도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변도원의 핵심은 상기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풀어놓아 각기 자유행동에 맡겨 먼저 남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내일이니 오직 모든 일에 마음을 바르게 하라 고 하신 말씀처럼 상기님 대도진리의 진법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에 상기님 천지공서에 따라 1981년 안경전 종두사님께서 증산도의 진리책을 출간하시고 이어 상기님 진리의 전 면모를 알 수 있는 증산도 경전인 도전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경전 종두사님은 삼변도원이 시작될 때부터 초기 기록을 재검토하시고 30년이 넘게 상기님 태모님을 모셨던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가족과 후손들을 직접 만나셔서 증언을 다 들으셨습니다. 종두사님께서는 천지공사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증언자들을 답사하신 결과 백년 도원사의 열매인 도전이 출간된 것입니다. 상기님과 태모님의 생애와 사상, 천지공사의 전모를 밝힌 도전 출간은 삼변 추수도원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세상 사람 누구라도 도전을 통해 인간으로 오신 상기님의 말씀을 제대로 체험하고 모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도전에 대한 태상 종두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기님이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서 이 세상판을 새로 짜신 천지공사 내용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증산도 도전이다. 도전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져 있다. 전 인류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도전 속에 다 들어있고 도전은 후천 5만 년 새 세상 전 인류에게 삶의 교과서이다. 도전은 우주헌법이다. 우주통치자의 도법이 빠짐없이 적용되는 진리의 법전이요 새 문화의 원전이다. 태상 종수사님의 말씀대로 도전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상기님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우주통치자의 법전입니다. 도전에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해가는 우주대자연의 섭리와 그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전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생활문화가 모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기독교는 물론이고 불교나 다른 종교의 경전 등을
많이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는 평상시에 종교를 초월해서 자주 도담을 나눕니다. 그분이 요즘에 도전을 다 보셨는데요. 하시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증산도 도전을 보니까 언어도 우리나라 언어이고 배경이나 문화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그리다 보니 금방 필이 오고 느낌이 다르더라. 그리고 너무 쉽고 감동적이라 정말 수긍이 많이 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몇 번이고 더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도전을 읽어보시면 누구나 쉽게 진정한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인간 삶의 모든 해답, 진리의 총결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기님의 생애와 대도진리의 진수가 담긴 도전을 통해서 많은 큰 가르침과 삶의 지혜 그리고 비전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견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는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로 둥글어갑니다. 그 핵심과 마무리는 도운공사에 있는 것이고요. 세운과 마찬가지로 도운도 세 번 변해서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도운공사의 핵심은 상견님 대도진리의 도맥인 종통맥입니다. 상견님 어천 이후 종통을 이어받으신 태모님을 뿌리로 보청교 700만 시대인 증산도 제1변 도운 그리고 그 맥을 이어서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태상 종수사님이 증산도 제2 부흥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태상 종도사님을 뿌리로 1974년, 75년 갑인을면연에 태전에서 열린 증산도 3변도운이 현재 안경전 종도사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산도 3변도운도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는 말씀에 따라 증산도 삼변도운에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산도 도맥의 최종 결론입니다.